가맹점한테 카페를 만들어 줄 때는 한 회사당 하나만 하려고 했지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한 회사당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HN이라는 1호점이 그렇지. HN이라는 1호점의 카페를 줄리아가 만들었는데요. 네. 줄리아가 만들고 나서 HN 캐피탈 사장 가맹 1호점이 상호로 바꿔버렸어요. 네. 상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완이라고, HN에서 이완이라고 바꿔버렸는데, 이완 캐피탈이. 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HN 캐피탈을 이완 캐피탈로 카페명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아예 하나 더 만들었지. 새로운 회사 이름, 새로운 회사 이름 이완 캐피탈로 카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가맹점 1호점에 카페가 몇개 되죠?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똑같은 기능의 카페를 두개 만드는 건좀 이상하니까, 네.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네.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비공개용으로 만들고, 네. 나중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하나 만들게 된 거는 공개용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1호점 가맹점에 카페가 지금 두 개가 돼버렸네. 네. 하나가 됐어요. 근데 뭐 어차피 성격이 공개 비공 뭐야. 어차피 카페 성격이 공개하고 비공개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두 개도 뭐 과연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 네. 화를 변화시켜서 도구로 만든 네. 그런 패키지. 우리가 맨 처음에 멋있단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두근지판 여지밥으로 갈라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테크닉. 네. 그거를 공부하는 게 지금 유사성에 집합의 주체 대상을 공부하는 거죠. 네.